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그 줄줄이 그 있잖아요. 밀지렁이도요? 아니면은? 밀지렁이. 걷다가 깡냉이 끼려고. 봉투로 더 큰 건 없지. 12호면 되지요. 깡냉이는 어디 것이 좋아? 아유, 형 대충 써요, 이거 그냥. 뭘. 아, 얘 빨간색 있구만. 이것이 더 안 낫냐? 아, 얘는 붕어잖아. 얘는 잉어도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써요. 그래, 알았어. 추천해주는 거 써야지. 이 싸게 거무줄에 딱 끼우기만 돼. 이거 두 개 달고 얘 하나씩만 달아도 괜찮지. 깡냉이만 쓸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 달아줄 것 같습니다. 옥수수 한 두 개씩 끼워도 되지? 쓸 수 있는 만큼 넣어요. 버프 새로 왔어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단골집 오면 이런 거 하나씩 얻어가요. 네,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요. 안녕히 계세요. 네. 어, 갈게. 또 와요. 예. 예.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? 이 저수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옛날에 유료낚시터였어요. 근데 사업 접고 지금은 그냥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어자원이 어마무시해요. 장어, 쏘가리, 잉어, 붕어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. 그나저나 여기 밤 겁내 떨어졌네. 사이즈가 딱 알밤인데요. 이렇게 한 게 고슴도치 같네. 첫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. 누가 이거 남은 파레트 있죠? 이걸로 불법 자대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보면은 뭔 생각이 드냐. 열정 열정 열정. 나무를 다 잘라갖고 와, 이게 못으로 박아버렸어요. 진짜 이 정도 열정이면은 하루 짜는게 붕어 50마리 이상을 잡아가요. 나는 자연이 낚이는 것 같아요. 뭐요? 예, 붕어 봐. 야, 이거 옥수수 있게 여러간 두 마리만 잡혀도 대박인데요. 아우, 썩은, 아, 괜히 만졌다. 여기 길가 아래 낚시하는 분들도 솔찬이 계시네요. 야, 여기 진짜 캠핑 낚시하기 딱 좋은 자리다. 근데 짐 들고 여기까지 걸어보다가 뒤질랑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명당이다, 명당이요. 여기서 지렁이나 뭐 버들치, 미꾸라지 그런 미끼를 쓰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옥수수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걸로 쇼부 보고 뭔가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미끼를 한번 써볼게요. 오케이 바리. 방금 전에 겁내 큰 것 됐다. 야, 이 자리 이 자리 벌써 물개기가 나를 반겨주네. 오늘은 최저가형으로 가져왔습니다. 3개에 3,800원인가? 보시면은 이 안에 개조가 안 돼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좀 쓰면은 찌그러지거든요. 옥수수 갖고 미끼를 써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. 혹시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워낙에 괴기들이 많은디라. 아, 근데 왜 안 비켜? 뭐야, 맨 돌파기 갖고 들어가질 않네. 아, 그것도 안 했어. 오케이 바리. 이 정도면은 잉어 헤레비도 못 끌고 와. 어, 미치겠다. 야, 니가 왜 끊어지? 여기를 살살 때려서 안쪽으로 오므라들게 할게요. 그래야 저 구멍에 이렇게 들어간 게. 어, 됐다, 됐어. 반대쪽도 이렇게 데미지가 좀 먹었거든요. 이것도 끊어지면 골치 아픈 게 그냥 조심해서 할게요. 이거 박다가 하루 다 가겠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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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까 막스의 낚시방에서 구입한 이 릴지렁이 채비. 지는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겠습니다. 낚시방 동생이 깡냉이 끼는 거 알려줬거든요. 옆에로 해서 이렇게 하나, 이렇게 둘, 이런 식으로. 아따, 겁내 먹음직스럽네. 기가 막히죠? 총 12개거든요. 여기서 한 6개는 낚싯대로 캐스팅 해줄게요. 굳이 12개 다 드론으로 멀리 보낼 필요는 없는 것 같고. 물개기는 여기 가찬 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. 이 뒤에가 나무들이 좀 있어갖고 캐스팅 하다가 걸릴 수도 있어요.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. 깡냉이 대박 한번 놔보자. 자, 캐스팅. 오, 앞에 조심해야겠다.
오, 개발이! 요거는 뽕돌이 12호라서 텐션 잡을 때 집중을 좀 해줘야 돼요. 뽕돌이 무거우면 그냥 쭉쭉 당기면서 이렇게 잡아줘도 되는데, 가벼우면은 당기다 보면 뽕돌도 같이 옮겨. 이 플라스틱 있지? 나 넣고. 아따, 근데 바람 겁내 분다. 낚시방 동생이 추천해준 건데, 아, 이거 깜빡하고 첫 번째 안 꼈네. 였다가, 바늘을 끼요. 이게 대롱대롱. 요거 잉어제 피는 거 아니오? 물레방아 캐스팅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게 한번 알려줄게요. 이 몸땡 있죠? 여기를 잡고 이렇게 던져줍니다. 그러면은 라인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? 이제 이 낚싯대에 개조한 거 오픈 가이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딱딱딱 걸어줘요. 그리고 살살살살살살살살 캐스팅! 라인이 한 50m씩 잠겨있거든요. 살포시 던졌는데 거의 바닥 날라오고요. 확실히 뽕돌이 가벼운 게 텐션이 잘 안 잡히네요. 솔직히 잉어가 잡혀도 좀 걱정인 게 물었을 때 바로 제압을 하면은 상관이 없거든요. 근데 얕들이 습성이 막 물면은 왔다리 갔다리 막 정신 못 차려요. 물레방아 자동방낚시가 뭡니까? 던져놓고 24시간 후에 와서 꺼내는 건데 만약에 잉어 잡혀있잖아요? 이거 챕이 12개 다 버려야 할지도 몰라요. 멋진가 한번 보여줘야 시청자분들한테. 어? 딱총 한번 쏜게요. 이 깡리 걸어놓은 거 다 털려버렸습니다. 딱총 한 대. 미치겠네. 이번에 릴뭉치가 나가. 대박 날란가 비오. 야야야야야. 와, 딱 총에다가 릴뭉치 발사. 오늘은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걸리나 했더니요, 야가 불량이네. 칼 있으면은 살짝 긁어내면 되는데 없은 게 돌팍으로 살살살살. 오늘 구석기요. 만약에 이번에도 걸린다 그러면 여섯 번째 빼고 올게요. 그냥 그렇지. 괴이가 잡히면은 라인이 쳐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쫙 당겨서 바닥 나갔죠. 그나저나 저 까마귀는 겁나게 울어 제꼈었네. 작것이 까마귀 어디서 지가 괴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. 아니 가는 날이 장날이냐? 왜 오늘 깍깍거렸어?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가 담배를 안 피거든요. 근데 가래가 겁나 껴요. 미치겠어. 누가 보면은 완전 꼴춘 줄 알겠어. 병원도 몇 번 갔는데 뭐 약 처방해 주더라고요. 근데 먹어도 뭐 낫들 아니요. 혹시 지같이 그 담배 안 피는데도 목에 가래 겁내 꼈다가 뭐 이렇게 치료해서 지금은 괜찮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. 뭐 민간요법이라든가 그런 분 계시면은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세요. 24시간 후에 깡냉이 미끼는 무엇이 잡힐지 그럼 내일 찾아뵐게요. 짜짜짜. 자, 물레방아 자동방 확인하러 갑니다. 밤새 뭣이 잡혔을까 그냥 궁금해갖고 뒤지는 줄 알았네. 괴기 잡을 수는 있은게요. 이 다물통 하나 들고 가야죠. 이거 뭐요? 뭣이 이렇게 막 땅을 팠어? 이거 멧돼지 아니에요? 수상어인데? 발자국도 많잖아요. 여기 지금 멧돼지가 내려와갖고 겁내게 뒤적거렸나. 자, 이제 라인이 쳐져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. 아, 여기 왜 이렇게 바람 부냐. 아, 얼어 죽겠네. 주여. 아, 이거 느낌 세운데? 첫 번째가 좀 처진 것 같기도 하고, 이거. 아, 나무 땜식인가? 에이, 미치겠네, 이거. 일단 라인 처지면 없거든요? 그래도 모릅니다. 얘가 딱 물고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란가도. 바람 미쳤다. 어휴. 아유, 자리가 안 좋아갖고, 그냥. 이야, 대단하다, 대단해.
깡냉이 그대로 달려있고, 그 밑에, 그 페리카난가, 머시긴가, 그 떡밥 있죠? 그거는 다 녹아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. 개기고 뭐고, 수온이 겁내 차요. 그래서 야들이 모기 활동을 잘 안 오는 건가? 깡냉이, 기스한 안 낳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직 지어티는 6개의 물레방아가 남아있어요. 한 마리만 주라. 제발. 올해 자동방 타율 겁내 거시기하네. 야. 뭐지? 오, 좋다 말았네. 붕어 찌까는 것이 깡냉이를 딱 물었는데, 대물 장어가 그 찌까는 붕어를 딱 물고 이렇게 나오면은, 다들 주작이라고 하겠죠? 그럴 확률이 진짜 몇 프로나 될란가? 전에 유류낚시터였던 저수지에서 욕심 좀 부려갖고 물레방아를 찍어봤는데요. 안 되네요. 진짜 걷으면서 느낀 게 뭐냐. 수온이 지금 겁내 차요. 내가 물고기여도 뭐 깡냉이 봐도 안 물을 것 같아요. 추워 죽겠는데 뭐 지랄한다고 깡냉이를 물겠어요? 밥값도 못했구만. 여기 좋은 점. 가격이 싸요. 그리고 가벼워. 어렸을 때는 가을 되면 무조건 밤 따로 댕겼는데 요즘에는 밤 구경을 못 오네. 어제 저녁 10시인가 11시에 겁내 큰 잉어가 잡혔을 것 같아갖고 여기 한번 와보려고 했는데 이 무덤이 있어갖고 무서워서 안 왔거든요. 근데 안 오길 잘했어. 왔으면 그냥 무서워갖고 덜덜 떨다만 집에 갔을 거 아니오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아, 오늘 발걸음이 조금 무겁다. 뭔가 보여줄 수 있는데 아쉬워.